제가 어저께 그 알라딘을 갔다 그랬잖아요. 쌀의 그 동영상에다가 이제 올렸는데요. 하여간 제가 그 어저께 2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었죠. 거기서. 근데 그 반가운 게그 50대 한 60대 초반? 60대 초반이나 중반 됐겠어요. 근데 그분이 이제 한분 올라오시더라고요. 거기 자기계발 성공 그 책이 있는 쪽에. 그래서 이것저것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앉아서, 털프덕 앉아서 봤기 때문에,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뚫어지게 보지는 못했죠. 그냥 올라오실 때 이렇게 슬쩍 한번 본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제가 있는 그 코너 자기계발 쪽으로 와서 책을 이제 보시더라고요. 이것저것 고르시는 거죠.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. 정말 그쪽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. 왔다가도 그냥 뭐한 잠깐 이렇게 보고 한 10초나 이렇게 보고 그냥 내려가요. 근데 이분은 거기서 쭉 이렇게 훑어보시더라고요. 꽤 오래. 그래서 이것저것 책도 들춰보고. 근데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어요. 아, 이렇게 이제 왔구나, 이 사람이. 얼마나 진짜 제가 꼭 서점 주인이 된것 같아요. 얼마나 반가운지요. 그리고 그분이 이제 또 내려가시고, 그리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. 남자분이 또. 조금 전에도 그 남성분이었는데, 이분도 또 남성분이 또 올라오시더라고요. 이분도 좀 나이가 좀 들었어요. 연배가 좀 들었어요. 이분이 또 올라오시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저께는 또 생각을 했죠.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? 그동안에 한 명도 없었는데.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근데 그분도 좀 진지하게 책을 보시더라고요. 그냥 이렇게 뭐한 5초, 10초 있다가 그냥 내려가시는 게 아니고 진짜 관심 있는 거예요. 책을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많이 이렇게 훑어보시더라고요. 그리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여자분이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. 그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. 거기가 좀 좁아요. 그래가지고 제 앞쪽하고 거의 제 시선이 거의 그 사람들 그 다리 쪽에 넓적다리하고 이게 종아리 쪽을 보게 됩니다. 좁기 때문에 그 거리도 멀지 않아요. 50cm 정도면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. 저도 좀 부담스럽고, 물론 저는 밑에 이렇게 책을 보고 있지만, 조금만 이렇게 고개를 들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여성분이 올라오면 자리를 이렇게 일어납니다, 제가. 왜냐하면 서로가 불편하니까. 여성분이 올라오더라고요. 근데 그분도 바지를 입지를 않고 검정 그 스타킹을 신으셨어요. 그리고 좀 젊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올라오시면서 제 앞쪽으로 오니까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분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저도 좀 부담스럽고요.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갔죠. 경영 쪽으로 한 10m 떨어져 있는 거예요. 가가지고 이제 책을 봤어요.
그분이 이제 이렇게 또 보시더라고요, 여성분이. 그리고 있다가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. 뭐 이제 제가 또 그쪽에 가방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방 쪽을 봐야 되잖아요. 가방을 거기 있으니까.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한 10m, 8, 9m 떨어진 데서 책 보다가 이제 가방 쪽을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그분이, 그 여성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서 이제 거의 다 보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가려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나오니까 저는 또 그쪽에 가서 보는 게 편하니까 그쪽으로 간 거죠. 이제 서서 보다가 이제 그쪽에 가서 앉아서 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가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. 그러더니 저한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. 요즘에 뭐 좋은 책들이 뭐예요? 이렇게요. 의외죠, 저는. 보통 여성분이 말을 먼저 걸지 않잖아요. 근데 하여간 먼저 걸더라고요. 그분이 한 20대 후반? 많아봤자 30대 초반인데, 저는 늙었잖아요. 나이가 먹은 사람이고. 물어요. 그래서 제가, 글쎄요,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. 요즘엔 잘 특별하게, 그냥 얼마 부렸죠. 그랬더니, 뭐, 이런 책도 있고, 시크릿 같은 거,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, 그래서 이렇게, 여기 혹시 좋은 책이 있나 하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요? 제가 이제 그랬더니, 자기도 이제 책을 좀 읽었는데, 하여간 요지는 그래요. 그분이 뭐냐면, 거기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했거든요. 요지는 뭐냐면,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결론 내린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뭐냐고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. 그랬더니 공식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냐, 공식이 이 지는 영어예요, 영어. 이, 지, 대문자. 이, 또 지, 대문자. 는, 이퀄. 이퀄은 그 RH2라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공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 바이브라는 책을 쓴 최근에 나온 책도 바이브가 그 영어거든요, 그게. 생생하게 상상함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. 그게 영어잖아요. VIVE. 아마 그럴 거예요, 바이브. 그래서 그 책도 나왔잖아요. 그리고 또 옛날에 또, 뭐, 그런, R은 V D인가? R은 뭐 V D인가 해가지고 또, 그렇게 공식을 한게 있어요. 실현이 현실이 되려면 RVD 해가지고, R은 V대고 생생하게 꿈꿔라 뭐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하여금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있었는데 이 여성분이 젊은 여자 이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 R은 자기도 그걸 발견했다는 거죠. 이 R은 아니 이 지는 RH2.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이 지는 뭐냐면 에브리데이라는 거예요. 이가 에브리데이. 그리고 지는 감사라는 거예요. 그래티튜드도 있잖아요.
매일 그래서 감사하면 equal. 감사하면 equal 뭐냐면 RH2. RH2. R은 뭐냐면 부자라는 거예요. 부자가 된다는 거죠. 또 뭐가 되냐면 H2는 뭐냐면 H. happy 있잖아. H가 두 개잖아요. H2니까. happy하고 health라는 거예요. 건강, 행복.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.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행복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발견했다는 거죠. 공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. 이 G는 RH2예요, 그러니까.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, 그 젊은 여성분이. 그래서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. 아,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제가 아주 어저께 좋은 것을 얻고 왔죠. 지금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 G는 진짜 R, H2예요.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면 진짜 부자 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거죠. 매일매일 감사하면. 하여간 어저께 알라딘을 오래간만에 갔는데 사람들도 좀 있었고 처음에는 없다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여성분을 젊은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것을 배웠습니다. 어저께 이 R, 이 G는 RH2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